네, 오늘은 그 클래스와 객체 그 이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쪽에 클래스와 인스턴스 그리고 05-4장이 되겠네요. 클래스와 인스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래스는 코드죠. 코드고 이거를 이제 생성을 하면 인스턴스가 된다. 혹은 객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령 이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어떤 강아지, 개다. 개라는 명사죠, 그죠? 추상적인 개념의 명사인데, 개가 여러 가지 개가 있죠, 그죠? 진돗개도 있고 삽살개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개라는 그 추상화된 개념, 데이터를 추상화한 거, 그거는 클래스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직접 어떤 개라고 만든 거, 그거는 인스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어떤 객체에 대해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 객체들을 이제 클래스라는 코드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만들어진 코드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얘는 어떤 학생이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얘는 어떤 학생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인스턴스화 한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생성된 그 메모리에 올라간 그 객체를 인스턴스라고도 하고 오브젝트라고도 하고 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 이제 클래스를 생성하시는 방법은 new 키워드를 쓰시면 돼요. 혹시라도 C++을 배우신 분이 있으면 C++ 같은 경우는 유를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객체를 생성할 때. 그런데 자바는 반드시 유를 쓰십니다. 유를 쓰고 그다음에 뒤에 생성자라는 거를 쓰게 되는데 일단 생성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 이름에 가로 열고 닫고 함수처럼 써 있죠. 그죠? 함수 같이 생겼는데 함수는 아니고 생성자, 콘스트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의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코드를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었죠. 그죠? 안 만드신 분들을 위해서 뭐 잠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에 스튜던트 아이디, 스튜던트 이름, 그다음에 학년, 그다음에 주소 이런 것도 있다고 했고 메서드가 세 개가 있네요. 그래서 네임에 대한 스튜던트 네임에 해당되는 멤버 변수 스튜던트 네임이죠. 얘에 해당되는 get 하는 메서드랑 set 하는 메서드. 그다음에 이제 학생이 정보를 출력해 주는 show 스튜던트 인포 이렇게 메서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객체를 먼저 정의를 하고, 왜냐면 이 객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이 객체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학생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한테 이름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학번을 부여해주고, 이런 식으로 쓸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생성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주로 자바는 웹서버나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이런 데서 많이 쓰죠. 그러면 호출되는 것들이 웹서버 같은 경우는 뭐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뭐 스레드가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이제 필요한 요소들을 뭐 객체를 생성하면서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자체가 거대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시퀀스가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이때는 이게 호출되고 그때는 이게 호출돼 이 객체가 호출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직접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호출을 하겠죠, 그죠? 네, 생성하는 코드는 뭐 안드로이드든 그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드로이드든 웹 서비스든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는 있지만 그 시퀀스 흐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아주 로우 레벨의 코딩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가져다 쓸 것이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어요. 메인이라는 애를 우린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ray args 아규먼트란 뜻이고요. 자, 이렇게 쓰는데 요 이거는 메인 함수지 메서드가 아닙니다. 이 클래스 안에 쓰지만 이 클래스의 메서드는 아니고요. 얘를 누가 불러주냐면 JVM이 불러줘요. 그러니까 자바 버추얼 머신이 메인 함수를 호출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먼저 수행이 되도록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자,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student리라고 만들까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new 한다고 그랬죠. 그죠? new student 이렇게 만드시고 이때 이 student 이게 뭐냐? 이게 생성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생긴 놈이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가 갖다 썼어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는 기본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studentD라는 애가 힙 메모리라는 곳에 생성이 됐어요. 힙 메모리도 뭐 헷갈 잘 모르겠으면 지금 일단 넘어가고 어딘가 생성이 됐다. 그러면 studentD하고 점을 해보세요. 점을 하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죠. 요게 뭐냐면 이제 생성해서 인스턴스가 어사인된 이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참조 변수라고 할 거예요. 레퍼런스 베리어블 참조 변수가 되는데 이 참조 변수에 다트 점을 찍으면 얘로 인해서 참조할 수 있는 값들이 이렇게 보여요. 자, 여기 보시면 얘네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럼 어드레스 얘 멤버 변수죠. 그레이드 얘의 멤버 변수고 스튜던트 아이디 스튜던트 아이디까지는 얘의 멤버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메소드가 아니죠. 그죠? 요 쭉 좀 내려가면 여기에 정의된 메소드들이 있어요. set student name, show student info, get student name. 요거는 이제 여기에 정의된 메소드들이고요. 그죠? 나머지 애들은 뭐냐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의 메소드입니다.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다. 일단 얘네들 쓰지 않을 거니까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름을 갈 거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게 나와요. 팁이 나오고요. 혹시 맥을 쓰시는 분은 컨트롤 스페이스를 설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네임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다가 타입이 스트링이죠. 그러니까는 이순신 이렇게 넣어줬어요. 스트링으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넣어볼까요? student 위에 student id는 100번 student 위에 address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학생 하나 만들었고 학생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똑같이 만들 거니까 제가 복사를 좀 할게요. 이번에는 스튜던트 리가 아니라 스튜던트 킴이라고 만들고 그죠? 똑같이 콘스트럭터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네임은 김유시 101번이고 미국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생성을 했지요. 그 다음에 한번 정말 잘 들어갔는지 정보를 한번 충격해 볼까요? 우리가 만든 것 중에 show student info라고 있죠. student Kim의 show student info 런 해보시면 오케이 하면 잠시만요. 아, 못하죠? 여기 컨트롤 C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이런 오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하면 그죠? 이순신 해서 서울시 요 쇼 스튜던트 인포라는 메소드를 다시 가서 살펴보시면 스튜던트 이름하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이렇게 나오죠. 네,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실 때 주의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김유신 미국 사무소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어디에 생성이 됐느냐, 그거를 하나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지나가는 말로 잠깐 얘기했는데, 스튜던트 선언에서 스튜던트 리.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 이런 거 많이 썼죠, 그죠? 여기에 I라는 거, 그죠? 그게 타입은 인트죠. 얘는 객체가 아니에요. 객체가 아니고, 이거를 기본 데이터 타입, 프리미티브 기본 자료형,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서, 원래 언어에서 제공되는 타입이에요. 얘는 4바이트짜리 인티저를 표현한다. 얘를 쓰면 메모리 4바이트를 쓴다. 그리고 얘는 정수를 표현하는 애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애고, 자, 요거와 얘의 차이는 얘는 객체라는 거죠. 객체. 객체 타입이고, 이 안에는 우리가 메서드나 속성, 프로퍼티들을 정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걔를 생성해서 쓰는 거예요. 얘를 new해서 쓰진 않죠. 그렇지만 객체는 반드시 생성해서 쓰십니다. 그래서 변수의 타입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기본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런 애들을 통틀어서 참조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고요. 참조형 데이터 타입의 옆에 선언된 이 변수를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랑 이제 좀 이따 이 변수가 그럼 뭐 하는 애냐라는 걸좀더 살펴볼 것이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요.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코드를, 자, 제가 볼게요. 스튜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메소드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메인을 넣었죠. 이 메인은 항상 얘한테 있어야 되는 건가? 다른 뭐 책들이나 예제를 보면 거의 메인이 이제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얘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없어도 되는, 이 객체를 돌리기 위한 애지, 이 객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객체를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에 대한 테스트 코드 사용하는 쪽은 다른 쪽에서 하고, 다른 클래스에서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코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새로 클래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다 메인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넣었던 코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메인은 지우고, 자,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네. 이거 들여쓰기를 뭐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으면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코딩할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들여쓰기 안 하면,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가독성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여쓰기에 대한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런을 해보면 여기서도 똑같이 출력이 되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그 테스트 방법을 이용할 거냐면요, 이렇게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쪽 예지요. 예, 사용하는 쪽 코드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코드를 돌리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그 new 생성자를 이용해서, new 키워드와 생성자를 이용해서 클래스 생성하는 거, 그래서 인스턴스로 만드는 거, 인스턴스화하는 걸 봤고요. 참조 변수라고 했고,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불러서 멤버 변수건 메소드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스턴스 생성하는 거 방금 전에 저랑 해봤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이렇게 두 개를 생성했다는 거죠. 스튜던트 리하고 스튜던트 김두 개를 생성했는데, 그럼 스튜던트 리는 어디에 있고 스튜던트 김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인스턴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스턴스는 어디에 생성되냐면 힙메모리라는 데 생성이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를 하면서 스택이라는 메모리를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스택이란 메모리는
지역 변수들이 자리를 잡는 곳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함수 같은 거 이렇게 그리면서 함수가 호출이 되면 그 스택 메모리가 올라가고 거기에 함수에 쓰는 지역 변수들이 이렇게 뭐 생성이 되고 그래서 두 개의 정수를 더하는 addNum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코드에서 보시면 지역 변수가 뭐냐? 지역 변수는 이 블럭 안에 선언된 게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는 그러면 얘 얘가 student라는 자료 0에 의해서 student 리가라는 변수가 있죠. 자, 얘 지역 변수고요. 얘도 지역 변수예요. 그러면 student 리하고 student 킴이라는 두 개의 주역 변수가 있는데 그두 개의 지역 변수가 여기 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얘네들이 역할이 뭐냐? 얘네들은 실제로 저 student 객체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생성이 된힙 메모리라는 곳에 생성이 됐는데 이 생성된 주소를 가르칩니다. 자, 힙 메모리는 어떤 애냐면 동적으로 생성되는 메모리예요. 필요할 때 얼로케이션 받는다 우리가 얘기해요. 내가 필요하면 요만큼 달라라고 하면 그만큼을 딱 가져올 수가 있어요. 스택 메모리는 스택하고 힙 메모리의 차이는 스택 메모리는 함수가 호출되면 지역 변수가 쌓이죠. 근데 언제 없어지냐면 함수가 끝나면 그 스택이 자연히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 스택 부분이 리턴이 되면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근데 힙 메모리 같은 경우는 new라는 키워드에 의해서 생성이 돼요. 이거는 이제 C++에도 똑같은데 new라는 키워드에서 힙 메모리 생성이 되면 얘는 언제 없어지냐면 자동으로 없어지진 않고 없애줘야 돼요. 근데 없애주는 거를 C++, 자바보다 먼저 나온 언어가 C++이죠. C++에서는 직접 없어졌어야 되고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비지 콜렉터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없애줍니다. 제가 이제 좀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아이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스택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스튜던트 리 아유 너무 쓰기가 불편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킴이라고 그냥 할게요. 킴. 이게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이쪽에 이제 동적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힙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스택이고요. 요거는 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 변수가 가르치는 부분은 여기 요렇게 스튜던트에 대한 공간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아까 소스를 잠깐 보시면 스튜던트가 가지는 공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스튜던트가 가져야 되는 공간에 아이디랑 네임이랑 그레이드랑 어드레스 요런 값들이 잡혀야 돼요. 메서드는 어디 잡히냐? 메서드는 딴데 잡혀요. 메서드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어 집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요 값들이 어쨌든 힙 어드레스 힙 메모리에 잡힌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자,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름, 아이디, 어드레스, 그레이드. 요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요게 힙 메모리니까 어디 주소가 있겠죠? 그 주소값이 어디에 저장된다? 여기에 이렇게 저장된다. 얘를 가르치면 얘네들을 억세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튜던트 리하고 점 찍으면 네임이랑 아이디랑 이런 거다 보였죠? 그 이유가 얘가 뭐를 알고 있다? 얘의 위치를 알고 있다. 위치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역시 마찬가지로 스튜던트 킴이 여기 있어요. 여기도 이름, 아이디, 어드레스, 그레이드. 여기 잡힌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의 인스턴스고, 그 다음에 이쪽이 하나의 인스턴스예요. 그러면 두 개의 인스턴스가 따로따로 생기면, 각각의 메모리 공간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 걔를 위한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이 힙에 잡힌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얘는 언제 이제 메모리가 해제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가비지 콜렉터라는 애가 있어요. 그 자바에서 제공되는 일종의 서비스인데, 서비스 프로그램인데 얘가 이제 주기적으로 돌면서 쓰지 않는 메모리는 수거를 합니다. 어떻게 수거가 되는지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얘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소값이라고 그랬죠? 그럼 진짜 주소값인지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자, 테스트에 가셔서 김 이건 뭐든지 뭔지는 상관없지만. 출력해볼까요? 런 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나오는데 이걸 잘 보시면 앞쪽에는 클래스의 풀네임이에요. 클래스의 풀네임이라는 거는 패키지 이름까지 포함한 게 클래스의 풀네임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파트, 지금 클래스 파트라는 패키지 밑에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이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골뱅이 다음에 나와 있는 요게 16진수죠? 16진수는 각 4바이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그죠? 8, 4, 32니까 32비트짜리 어드레스예요. 16진수 한 숫자가 4바이트니까 이총 8개잖아요. 그러니까 32비트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거죠. 주소값. 요것도 그 위치에 대한 주소값입니다. 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은 뭐다? 생성된 힙 메모리에 생성된 주소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튜던트 점 참조 변수하고 점 하면 예, 거기서 억세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여기서 참고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참조 변수, 레퍼런스 베리어블 참조 변수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 여기 나온 요값 있죠? 요값을 뭐라고 그러냐면 참조값, 레퍼런스 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용어가 많이 나왔어요.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다음에 책을 볼 때도 이해가 잘 되시니까. 객체라는 용어는 좀 혼용해서 씁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근데 생성된 인스턴스도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저도 좀 섞어서 썼고요. 클래스는 코드 상태. 그죠? 그 다음에 인스턴스는 생성된 상태. 멤버 변수, 메서드는 지난 시간에 했고, 참조 변수는 메모리에 생성된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변수, 내부적으로 주소를 가지고 있다. 참조값은 실제적으로 메모리 값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생성자까지 그냥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 다음 녹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콘스트럭터를 보도록 하죠. 생성자는 뭐냐면 아까 new 키워드에 사용했던 요런 놈들이 생성되죠. 스튜던트, 그다음에 열고 닫고. 자, 다시 코드를 보시면 없지요, 그죠? 없는데 어떻게 쓸수 있냐? 자, 잘 들어두시면 책에도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저렇게 매개변수가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 디폴 이 스튜던트 이름하고 똑같이 돼 있는 생성자는 일단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디폴트 생성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생성자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뭐냐면 기본 생성자인데 얘가 없는데도 우리가 썼죠. 어떻게 쓸수 있냐면 JVM이 넣어줘요. 자바 컴파일러, JVM이라고 보다는 자바 컴파일러가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성자가 클래스의 생성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자바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컴파일하기 전에 디폴트 생성자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거 프리프 컴파일 단계에 코드들이 막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디폴트 생성자가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써도 얘는 나중에 자바 컴파일러에서 추가를 해주는 애라는 거죠. 근데 디폴트 생성자의 특징은 뭐냐면 매개변수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구형 코드도 없습니다. 컴파일러가 해주는 거는. 자, 그런데 디폴트 생성자는 언제만 생기냐면 생성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생기지 않아요. 생성자 하나도 없을 때는 생겨요. 그런데 생성자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컴파일러는 디폴트 생성자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책에는 Person이라는 예제로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는 그냥 이 스튜던트 가지고 같이 할게요. 자, 생성자는 언제 쓰시는 거냐면 다른 OOP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생성자의 용도는 뭐냐면 내가 처음 이 객체를 생성하면서 해야 될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구현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이 객체를 생성할 때 나는 무조건 이 객체에다가 이름을 주고 싶다. 지금 이 학생이 하나 생성이 되면 이 학생이 생성될 때 무조건 이름은 가지고 생성을 해야 된다. 혹은 아이디는 가지고 생성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생성자를 그럴 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블럭 안에는 뭐를 쓰냐면 이 객체가 생성될 때 수행되어야 되는 명령어 코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 객체가 생성이 될때 일단 변수명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자, 여기 보면 두 개의 매개변수를 받고 있죠. 자, 그래서 나는 이 스튜던트가 생성될 때이 학생의 아이디와 그다음에 이름을 전달받아서 생성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학생이 생성이 될 때는 아이디와 이름이 넘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디가 넘어오면 어디다가 넣어줄 거냐면 당연히 이 학생의 멤버 변수에다 넣어줘야 힙 메모리 값에 이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성자를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매개변수가 있는 생성자죠, 그죠? 이렇게 직접 내가 생성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생성자를 직접 만들었는데, 뭐 이것까지는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저의 자유입니다, 그죠? 네, 생성자 만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빨간 게 나왔어요. 오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 여기서 이제 빨간 줄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빨간 줄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가면 이제 얘가 뭐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냐면, 이 콘스트럭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undefined 됐기 때문에, 네가 이거를 생성자에다가 매개변수를 줘서 뭐 생성을 하든가 아니면 네가 직접, 콘스트럭터 이걸 쓰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컴파일러가 디폴트 생성자를 주는 경우는 생성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만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생성자를 하나라도 만들게 되면 이때는 디폴트 생성자를 서포트해 주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디폴트 생성 꼭그 매개변수를 받아서 객체를 생성해야 돼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디폴트 생성자는 서포트하지 않아야지 맞아요. 근데 지금 디폴트 생성 언제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게 에러가 났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방법은 직접 써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안 써도 되죠. 네, 여기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넣어주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안 써도 됩니다. 그죠? 네, 이미 그 생성자 쪽에서 이렇게 어사인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지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도 있고 또 하나 해결하는 방법은 나는 디폴트 생성자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직접 쓰시면 돼요. 컴파일러가 제공해주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디폴트 생성자를 직접 코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디폴트 생성자가 제공되기 때문에 에러가 나지가 않죠. 그죠? 자,
같은 이름을 가진 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같은 이름을 가진 생성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생성자가 존재를 하지만, 당연히 매개 변수는 달라야 되고요.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생성자 오버로딩, 콘스트럭터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메서드들도 오버로딩이 일어나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메서드가 매개 변수만 다른 경우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생성자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고 생성자는 반환 타입이 없어요. 그다음에 생성자는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하다고 호출하는 게 아니라 new 키워드에 의해서만 호출이 됩니다. 디폴트 생성자라는 것은 생성자가 아무것도 없을 때 컴파일러가 제공해주는 생성자고요. 만약에 생성자가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디폴트 생성자는 서포트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디폴트 생성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직접 코드를 넣으시면 된다라는 게 여기 콘스트럭터의 내용입니다. 자, 생성자 기본 문법은 앞에 이제 모디파이어, 퍼블릭, 뭐 프라이빗 뭐 이런 거 쓰시고 그다음에 클래스 네임, 아규먼트 리스트. 초기화할 때,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할 때 명령어 집합이고 생성자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같고 메소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상속이라는 거 배울 건데 상속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리턴 값도 없습니다. 디폴트 생성자 말씀을 드렸죠. 디폴트 생성자는 아무것도 없는, 매개변수도 없고 구현부도 없는데 컴파일러가 콘스트럭터가 하나도 없을 때 자동으로 넣어준다. 그런데 생성자를 추가하면 디폴트 생성자는 제공되지 않는다. 필요에 생성자가 추가되는 경우 여러 개의 생성자가 하나의 클래스에 있을 수 있다. 오버로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동일한 이름의 생성자가 다른 매개 변수를 가지고 다른 구현부를 가지고 하나의 클래스에 존재할 수 있다. 하나 이상 뭐 지금 두 개인데 세 개, 네 개. 이렇게 지금 세 개죠. 그죠? 네.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5-5장 생성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펄슨 클래스에 대해서는 각자 책이 있으신 분이나 기대서 소스를 다운받으신 분들 직접 코딩을 해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참조 자료형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